지금부터 다우렌의 결혼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 임찬익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우렌의 결혼 연출한 임찬익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우렌의 결혼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렌의 결혼에서 조연출 승주이자 또 가짜 신랑 다우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승이와 함께 카자흐스탄 고려인 촬영 감독을 맡은 영태 역할을 구성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우기 삼촌 역할을 맡은 조원석 배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렌의 결혼 프로듀서이고 잠깐 배우로도 나왔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는 그 제작의 영화 아카데미 작품인데요. 그 영화 아카데미에서 특별하게 글로벌 과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었는데 제가 첫 기이자 또 마지막 기스입니다. 말하자면 한 해에 있다가 없어진 그런 코스인데 이 과정이 만들어진 계기는 사실은 봉준호 감독 펀드 그 예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봉준호 감독의 목요인 영화 아카데미에 일종의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걸 해볼까 하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해보자 하면서 이 과정이 처음에 생겨났고 그리고 나서 사실 영화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잘 돼가지고 다시 한번 글로벌 과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글로벌 과정이 생기면서 일종의 교육생을 모집을 했고 그 공부를 제가 보고 옛날에 제가 나에게로 온전기랑 2005년에 개봉했죠. 나에게로 온전이라는 작품에 제가 스텝을 했었는데 그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만난 고려인과 그 드러운 평원을 보면서 꼭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제 작품을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갖고 공고를 보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 작품이 제가 쓴 그 시나리오가 선정이 돼서 이 작품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일단 카자흐스탄에서 한 달 넘게 있었는데 그 너무나 친한 구성원 배우님과 같은 방에서 묵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사실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자주 보진 않거든요. 서로 개인 사업자로 지내가지고 개인적인 시간은 또 따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일적으로 같이 갇혀 있으니까 좀 의지도 많이 됐고요. 되게 재밌게 힐링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구성환 배우님. 저는 이제 갔다 온 지 한 2년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꼭 수학 여행에서 이제 한 방에 같이 이제 머무는 이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돈도 받고 먹는 것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둘 호흡은 뭐 항상 뭐 거리 이상은 한 집이 한 700m 되는데. 자주는 못 보는데 연기는 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호흡도 잘 맞았고 둘이 티키타카가 뭐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서 더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봐요. 한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미 기사가 나갔던 만큼 제가 이제 나온사는 보고 이 두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캐스팅하면서 좀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상 영화다 보니까 일단 매니저가 따라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배우가 같은 방을 썼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전제 조건이 좀 있었 상태에서 두 배우가 굉장히 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캐릭터에 맞는 약간은 시크한 승주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약간 놀러나고 좀 청아태평인 어떤 영태의 캐릭터를 갖고 있을 그런 성격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아이들 가족끼리 이제 나온상을 보다가 이 두 명이 그런 티키타카가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두 배우다 해가지고 예, 두 배우 동시에 이렇게 연락을 했고
더군다나 그때는 두 배우가 서로 다른 소속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같은 소속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인연도 있고 두 배우가 흔쾌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빠르게 캐스팅하고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영태 역할을 처음 읽고 나서 감독님이 그 전에 제 팬이었나 할 정도로 저를 너무 잘 알고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연기라기보다 제가 빠져든다기보다 그 캐릭터가 저한테 이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실질적으로 촬영하다 보면 이제 뭐 안 먹는 경우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다 먹었고 그리고 뭐 촬영하는 성격도 되게 비슷했어요. 영태랑. 그래서 되게 너무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뭐 모든 이제 청년과 청춘들이 그렇겠지만 계속해서 불안과의 싸움을 해야 하고 또 계속 어떤 성장통을 느껴야 되는 이제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됐고요. 승주처럼 저도 계속 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막히는 것도 많고 또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도 또 그게 굉장한 성장이 되고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냥 시나리오 자체가 저의 삶과 되게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 많이 들어서 되게 잘 읽고 네, 잘 공감하고 네, 잘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요. 엔딩은 한국에서 아디나가 양궁을 하기 때문에 그 꿈을 둘 다 주승도 마찬가지고 승주도 마찬가지고 아디나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꿈을 위해 한 장소 모인다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촬영 소스는 훨씬 더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두 사람이 대화씬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디나 배우가 한국말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순간 볼 땐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한국말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했고 그리고 부산에서 모였다는 거는 어쨌든 이 콜사이 호수의 그 물과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호수와 그다음 삼면이 바다인 한국과 연결성에 대한 어떤 물에 대한 연결성 한번 표현해 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사실 연결시킨 거였거든요. 근데 기장님 말씀대로 내러티브가 어떻게 급작스럽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만약에 승주의 스토리를 따라간다면 저는 그렇게 급작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승주는 당연히 카자흐스탄 작품을 만들어 와서 일종의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자기만 작품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 갔는데 이제 아디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디나가 나타난 게 급작스러운 건데 그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고 광안대교 사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양궁을 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카자흐스탄 대표로 참가한다면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실제 촬영했던 부분들이 조금 연기적으로 괜찮았다면 좀 더 보강될 수 있었을 텐데는 좀 아쉬움 났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장편을 찍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4억 5천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4억 5천을 받고 한국에서 만드는 것과 또 해외 로케 가는 건 굉장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를테면 체력이라든가 또 비행기 티켓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더 올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회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대부분 픽셀가 아닌 핸드헬드를 찍으면서 속도, 그러니까 촬영의 작업 속도를 많이 추구를 했고요.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CG도 마찬가지입니다. CG도 저도 상업영화를 데뷔한 사람이라 CG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죠. 근데 이제 3D 애니메이션 구사하려면 저희 갖고 예산 충분히 되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푸티지를 싹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합성을 하다 보니 좀 무리한 따랐던 거고 지금 다시 만약에 이거를 뭐 진짜 뭐 매독도 아니고 외천이라 좀 더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CG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천 영화제에서 먼저 상이 됐을 때 가족들이 와서 봤는데 우리 딸이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되게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거 듣고 너무 저도 아쉬워서 실장님하고 되게 오래된 사이거든요. 인어공주를 같이 했던 사이인데 그때 20년이 됐잖아요. 막 사정을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의 소원을 못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제 나와버리라서. 네, 나와버리. 저는 또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꼭 제가 한국 배우님들 데리고 한국 영화를 찍고 싶은 그런 꿈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우레네 쪼런 이번에 먼저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비록 프로듀서 역할을 했지만 예, 늘 그런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현지 이제 배우들이나 솔직히 뭐 아디나뿐만 아니고 항상 그 나라에서 A급 배우들을 많이 캐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디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제 뭐 완전 뭐 연기를 그렇게 막 연기 경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이랑 봤을 때 일단 이뻐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디나가 좀 이뻐 보여서 일단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감독님은 이제 한국 배우들은 감독님은 직접 이제 인맥을 활용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보충하자면 이뻐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좀 강인해 중앙 아시아 여성다운 강인해 보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예, 이쁘다는 얘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이뻐야 된다는 얘기는 이뻐야 된다는 얘기. 예, 나 혼자 산다 나오고 나서 저도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제된 것도 있는데 집에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강아지가 더 화제가 돼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뭐 사실.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이게 영화랑 좀 다른 부분이라서 네, 또 감독님이나 이 우리 영화 팀에게는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우리 저예산 영화고 작은 영화인데 제 이슈로 돼서 영화 조금이나마 좀 홍보가 됐으면 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감 사실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산다 이후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인데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사실 이제 드라마여서 그리고 이제 부담감은 우리 주인공 이주승이가 있을 거고 저는 옆에서 받쳐주는 이제 옆에서 역할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마 영화 속에서 잘 묻어났으면 뭐 부담감보다 관객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후리가 좀 짧아가지고 그 고려인 역할에 언어와 정서와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준비하는데 좀 많이 고전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딱 20년 전인데 모스크바에서 4년 동안 뭐 연기학교를 졸업하고 1년 반 이제 극장에서 있는 그 기간 안에 이제 러시아어를 하는 게 좀 많이 몸에 남아 있어갖고 뭐 역할적으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준비하는 거 첫 번째가 어려웠던 게 정서. 일단은 여기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고려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 안에서의 일어나는 고려인들은 또 저희 사안에 넘어갔을 때 1세대, 2세대 또 이 복잡한 관계. 그 다음에 또 언어가 저는 모스크바에서 배웠고 언어가 카자흐스탄이 아니면서 그런 어떤 언어 안에 있는 되게 민감한 언어만 알 수 있는 그 민감한 것들을 결정적으로 해결은 잘 못했는데 그래도 현지에 가서 조야 선생님 저의 그 어머니 역할 하신 분을 보고 고려말을 확신할 수 있었고 고려말을 확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슬란 피디님이랑 그때 현지 스태프들이 썼던 그 제가 느꼈던 뭐 직감 아니면은 그 조야 선생님이 배우님이 아니셔가지고 거기에서 느껴나는 그 어떤 느낌들을 잘 캐치해서 아마 즉흥적으로 많이 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학할 때, 유학 있을 때 고려인들의 삶이 좀 아픈 역사여가지고 꼭 고려인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 안에 있었었고 그런 거를 또 운 좋게 이렇게 돼서 좀 준비는 돼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왔고 이거를 거기 현지에 가서 이렇게 거의 즉흥하다시피 하는 것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고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먼저 아디나 배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한 아디나 배우는
강인함 같은 거 있어요. 뭐 어릴 때 봤던 포카한토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안 감독 영화의 와우 장룡의 짱찌도 보면 약간 그 초근에서 그런 강인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제 판타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강인함과 그 다음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의 여성도 되게 강인함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척박함을 이기는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어서 캐스팅을 했다가 솔직히 말하면 양국까지 하는 거 몰랐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유수상 PD가 인스타를 이제 캐스팅하고 나서 인스타를 팔로우해서 봤더니 양국을 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 헝거게임을 좀 팬이었대요. 그래서 그 헝거게임 봐가지고 양궁을 배우기 시작해서 실제로 선수까지 활동할 정도로 그런 경력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시나리오에 다시 녹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일을 하고 특히 화를 쏜다는 거에 대해서는 캐릭터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 창조를 했고요. 결혼식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알마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마을 주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결혼식 이제 알리는 마을 사람들 알리는 몽타주 있잖아요. 그래서 승주가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사람들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 그분들은 마을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안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실은 그 마을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알마트에서 보조 출연자를 섭외할 수 없어서 결혼식 장면만 그때 알마트에서 불렀고요. 나머지는 동네 분들을 섭외를 해서 찍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솔직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좀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작은 마을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영화팀이 왔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매상을 올렸거든요. 이때 차 끝나자마자 슈퍼에서 맥주 사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슈퍼가 더 싸다 얘기가 볼 정도로 슈퍼에 굉장히 큰 손들이 돼가지고 특히 구성한 배우는 거의 매일 갔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마을 사람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재미있게 같이 호흡하면서 지냈던 경험도 예, 생각이 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완료되고 나서 감독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아디나랑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막상 감독님이 어쨌든 막상 만나면은 굉장히 아디나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막상 만나고 보니 대화도 나누고 해보니 굉장히 강인한 친구였고 굉장히 뭔가 스스로 되게 열심히 성장한 어떤 한 뭐라 해야 되지? 소녀가 아닌 되게 뭐라 그러죠? 여성. 예, 여성. 예,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라고 느꼈고 마치 캐릭터처럼 홍반장스러운 예, 굉장히 캐릭터랑 되게 많이 닮아있는 친구였고요. 되게 아무튼 그 단단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연출적으로는 사실 청년의 꿈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체포왕이라는 영화를 40대 마지막에 찍었다면 40대 마지막에 이 영화를 촬영했는데 40대 마지막은 말하자면 제 청춘을 돌아보면서 청춘들한테 갈채 꿈처럼 굽히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라.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사실 군사정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나서지 마라, 줄 잘 서라 이런 얘기만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청년들이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력 당하더라도 충분히 맞서서 싸워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메시지가 아주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두 청춘의 어떤 꿈에 대한 얘기로 이 영화가 기억된다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우렌의 결혼이 굉장히 성장에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뭔가 슈퍼마리오라고 치면은 이 그 마지막 왕 쿠퍼를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없다면 그 쿠퍼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헤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힘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고 아무튼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하고 영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분량하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촬영할 때 연기 자체도 사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는 꼭 동화 속에 제가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에 들어간 것처럼 연기를 했었는데 관객분들도 사실 약간 힐링을 그 안에서 동화 속에 이제 빠져들듯이 보면은 참 별거 아닌 사소한의 행복을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영화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한 4번 정도 봤는데 내용 볼 때마다 카자흐스탄의 그 자연에 압도된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이런 질문지도 받고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이 게으르기의 내면이 그런 자연이지 않을까. 물로 흐르는 대로 경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많이 고전했던 그 희극성이 그런 자연으로 다 소화할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또 더 쉽게는 그냥 고향 같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또 제목도 뭐 행복한 시간 이런 거 있듯이 저는 다오렌의 결혼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냥 힐링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졌고 늘 좀 그렇게 홍보하고 싶고 또 이 고향이라는 거 키워드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즐기면서 무언가 하나가 그냥 내가 그 시간을 즐기면서 무언가가 이렇게 만나지는 그런 게 뭘까가 꼭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게 자연이었으면 좋겠다. 뭐 치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볼 거고 또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에서 이중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배우로서 잠깐 나왔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저희가 워낙 흥미하게 찍다 보니까 그 스턴트는 제가 이 잠깐 이제 잘 막혀서 이제 넘어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스턴트를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조금 다쳤어요. 근데 그 영화 그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모두 다 열심히 했고 근데 없을수록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일단 찍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화가 뭐 한 가지 뭐 가지고 왜 봐야 되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꿈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도 제 영화 감독의 꿈 때문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영화가 조금 힐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